서울 양양을 잇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했죠. 정부 여당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요 해당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면서 고속도로 추진 그럼 안 하겠다. 민주당이 집권하면 하든지 말든지 해라. 뭐 이런 식으로 좀 강공을 펼쳤습니다. 자, 이 국책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이 되어 보다가 이제 중단이 된 셈인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.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.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.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.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? 시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되어야 됩니다.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저를 고발하십시오.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. 장관이 왜 나오고 합니까? 토론은 양평 주민들하고 해야 됩니다. 본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. 어린애들 생태 쓰듯이 나 싫어 뭐 이런 태도로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.